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템 내는 거예요. 템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탭이란 무엇이냐? 나사산이 들어가는 길. 그렇죠? 나사산, 볼트, 너트가 있죠. 볼트는 순놈, 너트는 앞놈. 볼트를 체결하기 위해서 너트가 필요해요. 이제 그 너트 형식으로 된 앞놈 나사산, 그 길을 만드는 게 탭이에요. 탭 내는 거를 왜 알려드리냐면은, 자가정비할 때, 뭐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기계 공구든 자가정비할 때 가장 난감한 순간이 볼트를 조이다가, 이제 조립을 하다가 볼트가 헛돌아. 너무 센 힘으로 조이다 보니까 볼트가 헛도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굉장히 난감하죠. 볼트가 단단하게 체결이 돼야 이제 꽉 조립이 되는 건데, 너무 큰 힘을 줘버렸더니 볼트가 헛돌아요. 볼트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볼트가 이 모재를 이겨서, 이 제품 부품을 이겨서 나사산이 망가져서 헛도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탭을 새로 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일단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똑같은 사이즈의 탭을 낼 건데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볼트가 없는 자리에 나는 이 자리에 볼트 체결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낼 거야. 그럴 때는 그냥 일반 탭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미 볼트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이제 나사산이 망가져서 헐거워졌어. 그러면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사이즈를 키워서 새로 탭을 내야 돼. 그런데 그러긴 싫어. 똑같은 사이즈의 볼트를 사용할 거야. 그러면 요런 코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코일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그 똑같은 사이즈의 새로운 나사산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코일 자체가 나사산 모양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뭐 솔직하게 이제 전문가분들이 보시면은 많이 부족한 데이터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내세울 만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초보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자, 그렇다면 이제 나도 이 탭내는 작업을 할 거야.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홀 가공을 해야 되는, 구멍을 낼 수 있는 드릴이 필요하고요. 드릴이나 임팩트 드릴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멍을 뚫을 드릴 날이 필요하겠죠. 드릴 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볼트 사이즈에 맞는 탭이 필요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볼트 사이즈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볼트 사이즈 보면은 M5 곱하기 0.8, M6 곱하기 1.0, 뭐 M8 곱하기 1.2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M6이 뭐냐? 볼트의 두께. 이런 볼트가 있으면 요 볼트의 요 두께, 두께가 M6. 그 옆에 곱하기 1.0이 뭐냐? 피치. 나사산이 요렇게 스크류바처럼 요렇게 생겨 있잖아요. 이 나사산의 골과 골 사이의 간격, 요거를 피치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요 볼트, 이 볼트의 사이즈 M 몇 자리고 피치가 몇 자리인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확인하셔서 거기에 맞는 탭을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탭을 이제 사용하기 위한 요런 탭 핸들이라는 게 있어요. 요런 제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는 방법, 필요한 거, 요 정도만 알면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 볼트 자리가 없는 자리에 볼트를 가공하는 거, 그리고 이미 구멍은 있지만 여기에 새로 코일 작업을 해서 탭을 내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저는 M6 사이즈, M6의 1.0 피치로 M6 사이즈 볼트로 그냥 일반 탭 내는 것과 코일을 내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일을 내는 경우는 이미 이제 그 볼트 나사산이 망가져서 이제 코일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재료 있잖아요. 모재. 탭을 내기 위한 이 모재가 물른 성질이라면,
이제 조금만 강한 힘을 줬을 때 문드러지는 그런 물른 성질이라면 이런 코일 작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단단하게 볼트를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드릴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거. 저는 이제 탁상형 드릴을 사용을 했지만 이제 이런 일반 드릴, 일반 임팩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대신에 이제 그 평 맞춰서 수직 수평 맞춰서 바르게 뚫어야 되겠죠? 이렇게 삐딱하게 뚫으면 볼트가 삐딱하게 체결이 되겠죠. 그 점 유의하셔서 구멍을 뚫으시면 됩니다. 이제 가까이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M6 사이즈. 자, 요게 M6짜리 탭이에요. 요걸로 이제 그 나사산 길을 이렇게 내줄 거예요. 요게 흔히 그냥 보편적으로 흔히 많이 쓰는 스파이럴 탭이에요. 자, 요렇게 탭 핸들이 있죠. 탭 핸들 요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 이제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요 뒤에가 사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넣고 핸들로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조여서 이렇게 잡아줘요. 요 상태에서 요 구멍에 이제 수직 수평을 잘 맞춰야 돼요. 수직 수평을 잘 맞춰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깎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팁이 지금 나오는 거 보이죠? 깎여지면서 이제 그 팁 똥이라고도 많이 하고 팁이라고도 해요. 요렇게 요렇게 그냥 지가 파고 들어가는 그대로 억지로 힘줘서 하지 말고 그냥 요렇게 회전 방향으로만 힘을 주게 되면 요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깎아 나가요. 이렇게 만약에 다 뚫렸다, 이렇게 뒤에 뚫고 나왔다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뺄 때도 그냥 요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돌려서 빼주시고. 자, 요게 M6짜리 볼트예요. M6짜리 볼트. 여기 보시면 요거 지금 나사산 보이시나? 자, 요렇게 여기 지금 나사산이 지금 났죠? 나사산이 만들어졌어요. M6 볼트. 자, 요렇게 볼트가 요렇게 손으로만 돌려도 부드럽게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뒤에 뚫고 나왔죠. 이렇게 되면 나사산 길 잘 만들어진 거예요. 탭 잘 낸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요 코일을 사용하는 거.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코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구멍을 더 넓게 뚫어야 돼요. 왜냐면 이 코일이 삽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구멍을 6.3mm로 뚫을 거예요. 요 자리는 제가 5mm로 뚫었거든요. 5mm로 뚫었는데 얘는 6.3mm로 뚫을 거예요. 자, 6.3mm로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었어요. 자, 이번에는 탭이 달라요. 코일 탭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6mm 볼트, 똑같은 6mm 볼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탭을 내는데
코일을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이 탭의 두께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써있는 치수가 똑같이 M6 곱하기 1.0인데 코일 탭은 코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코일이 삽입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두께가 더 두꺼워요. 그래서 구멍을 6.3mm로 뚫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탭 핸들에 고정을 해주고요. 자, 탭 핸들에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일 삽입할 자리에 아까랑 똑같이 수직 수평 잘 맞춰서 직각으로 이렇게 깎아줍니다. 이렇게 지금 다 뚫리고 나니까 탭을 다 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코일을 삽입해야 돼요. 코일을 삽입하기 전에는 볼트가 헐겁죠? 헐거워요. 이렇게 헐거워요. 요 N6 곱하기 1.0 피치 요 코일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자, 코일 삽입할 때는 이렇게 코일을 삽입하는 도구가 있어요. 요런 도구를 이용하셔야 돼요. 도구를 이용해서 자 코일을 삽입합니다. 코일이 스프링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너무 큰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어차피 이 코일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돌려만 주면 진행 방향으로 힘만 이렇게 지그시 주면 본인이 이제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코일 이렇게 넣어주는 도구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코일 끝부분에 이렇게 걸어주는 이 걸쇠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를 분질러 주시는 거예요. 자, 작은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 여기다 넣고 그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 클립을 툭 해서 분질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사 3만 남게 되죠. 자, 잘 장착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볼트가 지금 잘 들어가죠? 손으로만 돌려도 볼트가 지금 잘 체결이 됩니다. 요렇게 하면 코일 작업이 완료가 되었어요. 자, 똑같은 볼트를 체결하는 사이즈인데, 똑같이 요 M6짜리 볼트를 사용하는 사이즈의 탭 작업을 하는데, 코일을 쓰냐, 코일을 안 쓰냐에 따라서 이 탭도 종류가 다르고, 굵기도 달라요. 그리고 구멍 뚫어야 되는 드릴 날도 다릅니다. 자, 요렇게 이번 시간에 탭 내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전문가분들은 이제 전문적인 기계를 사용해서 더 쉽고 정밀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일반 분들이 저렴한 공구를 사용해서 내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수동적인 방법, 그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코일을 사용할 때와 코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종류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 그 드릴 날 사이즈도 파악을 해야 돼요. 드릴 날 사이즈를 단순하게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오늘 요 작업을 한 게 N6 사이즈예요. N6 사이즈의 피치가 1.0짜리. 그러면 N6 빼기 피치 1.0 해보세요. 그러면 6 빼기 1. 그렇죠? 그러면 5.
그럼 드릴라를 5mm짜리를 쓰시면 돼요. 만약에 M8짜리를 작업을 할 거다. 그러면 보통 흔히 쓰시는 게 M8의 피치가 1.25짜리예요. M8 빼기 1.25 하면 6.75 나오죠. 그러면 한 6.8mm 잡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돼요. 마이너스는 안 되고 플러스 한 0.2mm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냥 일반 탭을 낼 때 5mm 드릴라를 쓰라고 했는데 5mm부터 한 5.2, 5.3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8mm를 쓴다. 그러면은 한 6.8 잡았죠? 6.8, 한 7.0까지 괜찮은 거예요. 작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 코일 탭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일 두께가 있기 때문에 M6 사이즈를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한 6.2, 6.3 그 정도 쓰시면 돼요. 0.2, 0.3 정도 더 높게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탭도 이제 세트로 나오고 뭐 드릴날도 세트로 나오고 이제 자가정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좀 구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많이 쓸 일은 없지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나사산이 망가졌을 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요 탭 같은 것도 구비를 하고 계시는 게 이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제품 보면 탭 드릴 탭이라고 해가지고 요 탭 끝에 드릴날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나와요. 그거는 드릴날을 몇 미리로 할까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구멍이 없는 상태에서 구멍을 뚫고 바로 이어서 탭까지 내주는 그런 탭 드릴이라는 날이 나옵니다. 그렇게 편한 날도 나와요. 제가 지금 그 제품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뭐 한번 연습 한두 번 연습해보시면은 금방 감 오실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요렇게 내 스스로가 이 볼트의 나사산도 만들 수가 있구나. 요런 거 한번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